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휨 센서와 압력 센서를 사용해서 재미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휨 센서와 압력 센서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휨 센서를 사용한 것과 그 다음에는 압력 센서를 사용한 것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휨 센서와 압력 센서를 한번 직접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휨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휨 센서가 말 그대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 보이시는 여기 두 개의 극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전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전압이 더 많이 흘러다가 아니면은 이제 딱 이제 평평해지면은 전압이 적게 흐르다가 하는 그와 같은 센서를 휨 센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게 바로 여기 옆에 압력 센서입니다. 압력 센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연결하는 곳이 있는데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 가운데 검은색으로 이제 동그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누를수록 전기가 더 많이 흐르고 약하게 누를수록 전기가 더 약하게 흐르게 되어 있는 센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두 센서를 이용해서 한번 재미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휨 센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휨 센서를 이용해서 일단 먼저 화면에다가 사람과 같은 캐릭터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휨 센서의 값에 따라 이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 위치를 막 바꿔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게임 조이스틱처럼 이 사람을 한번 조종하는 거죠. 따라서 재료는 휨 센서와 그리고 10kΩ 저항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회로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미리 회로도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서 5V가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앞쪽이라고 보시면은 5V가 휨 센서의 우측 부분에 연결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튼 연결할 때처럼 한쪽에 10kΩ을 그라운드 쪽에 연결해 주시고 그 밑에 아날로그 인풋 쪽 A0번 핀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프로세싱 코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아두이노 쪽에서는 별다른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서 사용했던 퍼마타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시고요. 여기 프로세싱에서는 기존에 썼던 것처럼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의 셋업 쪽에서는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 크기를 설정한 다음에 아두이노 연결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쪽에 보시면은 아두이노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이 휨 센서의 값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쪽에서 아날로그 리드로 읽어진 값이 이제 Y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constrain이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 Y라는 값이 0과 250 이내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이 휨 센서를 사용해 보니까는 아날로그 리드 값이 항상 0이나 250 사이에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휨 센서도 물론 이제 250과 0에서 250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휨 센서에 맞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꿔주실 거는
제가 여기 m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시 y라는 이 변수를 이 0과 350 사이에 있는 값처럼 이제 변경을 해주었는데요. 이와 같이 한 이유는 바로 이제 창 크기가 400이고 사람이 이제 그 한 50 정도의 여백을 뺀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싶어서 이와 같이 0에서 350을 주었고요. 배경 그림이 이제 하얀색으로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의 색깔을 회색으로 한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노 스트로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테두리가 그려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렉트라고 이렇게 한 거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앞서 한번 봤던 이 땅바닥 부분을 그리려고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drawMa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사람을 그리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drawMan이라는 함수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바로 이제 사람을 그리는 부분을 함수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필 255,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0 해서 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고 일립스를 써주셔가지고 원을 이제 윈도우의 중앙 부분에서 y값만 이제 여기서 지정된 y값을 받아서 그 위치값에다가 이제 이 일립스가 이제 머리가 되겠죠. 높이 너비가 이제 30, 30인 것, 그리고 나머지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람의 이제 팔과 다리를 그리는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데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화면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공중에 떴다가 내려왔다가 떴다가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어서 앞서 배웠던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한번 재미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이제 다른 방식인데 여러분들한테 압력 센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압력 센서가 가운데 있는 검은 동그라미를 세게 누르면은 이제 그 값에 따라서 전기가 더 많이 흘렀다가 약하게 흘렀다가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압력 센서를 세게 누르고 약하게 누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압력 센서를 세게 누르면은 화면에 있는 공이 찌그러지고 압력 센서를 약하게 누르면은 화면에 있는 공이 바로 이제 공 캐릭터죠. 공 캐릭터가 서서히 펴지는 것처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압력 센서와 10kΩ 저항이 필요합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앞서 힘 센서를 봤던 것처럼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봤던 것처럼 5V 한쪽이 이제 압력 센서 쪽에 한쪽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바깥 반대쪽은 앞서 힘 센서에서 했던 것처럼 그라운드와 10kΩ을 연결해 주시고 그 사이에다가 아날로그 인풋 바로 아까 또 사용했던 A0번 핀이죠. 거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프로세싱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언을 했던 것처럼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노말이라는 칼라형 변수를 볼 수가 있고 앵글이라는 칼라형 변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칼라를 또 선언을 해줬던 거는 그냥 단순히 캐릭터를 납작하게 했다가 폈다 하면은 또 재미가 없을까봐 점점 납작해질수록 이 캐릭터가 점점 막 빨개지고 그리고 펴질수록 다시 하얘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칼라형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업 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400x400으로 창 크기를 설정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창의 색깔을 이제 하얀색으로 설정해 줬고요. 이 밑에 부분은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 설정이고 그 다음에 드로우 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드로우 쪽에서 매번 이제 배경을 하얗게 색칠하면서 다시 한번 배경을 깨끗하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앵글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아까는 Y라는 변수를 통해서 휜 센서의 값을 받았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앵글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아날로그 리드의 0번 핀의 이제 값을 읽어오고요. 그 거기서 읽어온 0번 핀의 값을 여기 보시면은 아날로그 그 읽어온 값이 0에서 1023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맵 함수를 사용해서 헤이트 나누기 2, 헤이트 2 사이에 있도록 한 거죠. 바로 이제 200에서 400 사이에 있는 범위의 값처럼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이제 화면에 그려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원의 중심점이 이동하는 범위가 이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앞서 이제 휨 센서 부분에서 drawMan이라고 함수를 호출했던 것처럼 별도로 이제 drawAngryBall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drawAngryBall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Y 좌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볼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 보았고요. 스트로크, 웨이트, 여기 선의 굵기를 여기서 변경해 주었고요. 여기서는 볼의 높이라고 이렇게 제가 선언을 해 주었는데 볼 헤이트라고 해 가지고 볼 헤이트를 여러분들이 그리기 편하도록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하고 나서 좀 더 보시면은 fill 하시고 rough color 하시고 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에 rough color를 사용하셔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rough color가 바로 이제 저번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그라데이션처럼 두 색을 혼합해서 그 중간에 있는 색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rough color에서처럼 normal angle이라는 색 컬러형 변수를 옆에다 선언해 주시고 그 사이에다가 rough color 그 세 번째 인자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넣어준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0이면은 시작 색깔과 가까운 색, 1이면은 끝 색깔과 가까운 색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0과 1 사이에 이제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값을 설정하는 게 바로 이제 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설정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여기서 앞서 이 함수가 호출될 때 들어오는 cy라는 값을 여기서 놈이라는 값을 통해서 이제 0과 1 범위에 있는 값처럼 이제 변경을 해줍니다. 변경을 해줄 때는 이런 지금 여기 기준이 있죠. 헤이트 나누기 2, 헤이트처럼 바로 이제 200과 400, 바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맵 함수에서 이 앵글이란 값이 200과 400 범위에 있는 값처럼 변경을 해줬으니까는 지금 이 우리가 변경을 해주는 값이 소속되어 있는 범위를 여기다 지정해줘야 되니까는 똑같이 여기다 써주죠. 그러면은 이 놈이란 한 명령어를 통해서 이 CI 값이 0. 몇이라는 값이 될 수도 있고 1이라는 값이 될 수 있고 0이라는 값이 될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꽉 누르고 있으면은 이 앵그리 값이 거의 1023에 가까이 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변환을 해주면은 헤이트 값, 바로 400과 관련된 값과 가해 유사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CY 값이 바로 앵그리가 여기 CI로 들어와서 CI 값이 1과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빨간색이 되는 거죠. 나머지부터는 이제 앞에서 drawMan처럼 이제 하나씩 그리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립스를 통해서 이제 전체 얼굴에 대한 부분을 그려주시고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썹이나 눈이나 입이나 이런 걸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실제 한번 실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좀 귀여운 동근 원 캐릭터가 보이시죠? 세게 누르면은 찌부가 되면서 빨간색이 됐다가 펴지면서 얘가 멀쩡해지면서 하얀색이 되고 누르면 누를수록 이제 빨간색이 됐다가 떼면은 점점 펴지면서 얘가 이제 하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휨 센서와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휨 센서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앞에 해봤던 거 말고도 다양한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휨 센서로 이제 캐릭터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무슨 손가락이나 허수아비 같은 것이 딱 이제 그려져 있고 휨 센서에 휘어지는 거에 따라서 손가락이 휘거나 아니면 허수아비가 막 기울어지거나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는 압력 센서를 눌렀을 때 앞에 보셨으면은 얼굴이 그냥 빨개졌는데 그게 아니라 딱 이제 펴졌을 때는 웃고 있고 아니면은 눌렀을 때는 뭐 찡그리고 있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압력 센서와 휨 센서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압력 센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또 어떤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다가 압력 센서들을 딱쫙 깔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르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마치 계단 같은 곳에다가 이제 압력 센서를 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로 이렇게 누르면은 계단이 마치 피아노처럼 연주하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휨 센서를 단순히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인터넷에서 많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휜 센서를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손가락이 휘어질 때마다 마치 진짜 로봇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제어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